알아. 듣는 속은 항아리. 평화를 빕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온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환자들에겐 치유의 은총을, 이 위기를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정부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 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월 27일 제의 예식 다음 목요일 루카복음 9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국의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에게의 날개는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 배는 그 도치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새의 날개, 배의 독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을 완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을 가장 닮은 우리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예수님다운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세상이라는 십자가를, 우리의 죄라는 십자가를, 인간됨이라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는 분이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마저 기쁨입니다. 십자가 없는 삶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길도 없습니다. 서울 대교구 차동욱 심원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